한번 음악 감상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IT를 쉽게 알려드리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여러분들께 선물로 스마트폰 3대를 걸었잖아요. 바로 우리 추억의 베가 시리즈 3대였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바로 짜잔! 바로 베가 아임백. 이거는 우리나라에 출시하지 않았던 그런 골드 색상을 가진 모델이거든요. 이거 완전 미개봉인데 여러분께 드리기 전 한번 같이 개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베가 팝업 노트, 얘네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발표날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께 많은 또 나눔을 할 테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짜잔! 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베가 아임백 패키지입니다. 골드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강렬하게 골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면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패키지보다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에 있는데요. 한번 구성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탁 열고요. 주주주 짠. 이렇게 이중 패키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짜자자 짠. 우와. 정말 고급스럽게 들어있네요. 이게 또 하드 그런 패키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보세요. 골드 색상에 아주 매력적인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이폰이 이렇게 골드 색상 인기가 있는데, 베가가 이때부터 골드가 인기를 끌 줄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한국엔 출시 안 했었죠. 그런 거 보면은 참 또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베가 아임백의 매력적인 휠키, 이걸로 뭐 곡 같은 것도 넘길 수 있고 선택도 되고 아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예뻐요. 이 플랫한 느낌. 전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딱 각진 느낌의 아주 그냥 깔끔한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골드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옆과 뒤가 딱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 앞에는 이렇게 딱 그 전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의 세련된 컬러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가 있고 스피커가 보이고요. 위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정말 슬림해요. 예쁘죠? 이거는 이제 전원을 켜놓고 구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베가 아임백 같은 경우는 구성품에서 또 특별한 가치를 제공해 줬습니다. 여기 안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안에 강화 유리가 들어있네요. 와, 대박. 필름이 아니에요. 딱딱합니다. 이렇게. 와, 이런 센스 있는 배려. 그리고 이 안에 스톤이라고 하죠. 무선 충전도 되고요. 무드 등 역할도 하고 이게 스피커 역할도 합니다. 여기를 열면 여기 안에는 유심 분리 핀이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가이드, 이런 간단한 설명서가 있고 옆에 구성품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가 옆에 USB를 꽂게 되어 있는데 지금에 비하면 꽤 큰 편이에요. 그리고 케이블이 제공이 되고요. 이 아임백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이거죠. 스톤. 여기에 은은하게 무드등이 들어오고요. 이걸로 볼륨 조절도 하고, 그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충전도 되고요. 한번 제가 작동이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팅을 완료했고요. 보세요. 굉장히 깔끔한 화면과 그리고 깔끔한 UX를 여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앱을 설치를 했어요. 네이버 뮤직하고 넷플릭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 또 멀티미디어 기능만 지원하면은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세요. 앱서랍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앱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좀 진한 폰이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수톤 무선 충전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은 정말 다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벌리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올리면은 무선 충전이 돼요. 그리고 페어링이 바로 됩니다. 별다른 설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얘와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페어링이 돼요. 한번 음악 감상을 해볼까요? 이걸 떼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피커로 사용이 가능해요. 대박이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옆에는 선택 버튼도 되지만 볼륨 조절도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벨소리 조절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음악 재생 시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이 옆에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스카이 원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 스카이의 뮤직 플레이어가 재생이 됩니다. 이런 센스 있는 그런 UX나 그런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도 돼요. 이런 게 뭐 스펙이 떨어진다고 해서 못 보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지금 밑에서 사운드가 나오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절대 힘을 가진 클럽이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드 등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무드 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스톤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면은 웰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연결할 거냐 얘랑 그런 기능도 돼요. 그리고 램프 하면은 보면은 조명 색깔이 변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색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단일 색상으로 뭐 촛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그 옆에 색이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올려서 무선 충전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나와도 솔직히 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첨되신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음 이벤트는 닌텐도 스위치를 걸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베가 아임백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스마트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베가가 아닌 다른 브랜드로 나왔으면 지금보다는 다른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또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나눔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댓글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른 이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